위치 추적 전자장치, 전자발찌,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윤성, 56, 이 수감 중이던 2010년 에세이를 출간한 것으로 밝혀졌다. 그것도 자기 반성의 내용을 담은 에세이였다. 5일 제너레이 보도에 따르면 강윤성은 감옥에 있는 범죄자가 회개하고 갱생하는 과정을 그려낸 자전적 에세이를 2010년 출판했다. 당시 강 씨는 강우영이라는 가명으로 원고를 썼으며 이후 작가 A 씨에게 편지를 보내 출간을 요청했다. 에이씨는 강씨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며 보낸 원고의 감명을 받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출판 작업을 진행했다. 이 과정에서 강씨는 범죄 예방법을 담은 책을 내고 싶다는 의지 또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 이후 에이씨는 강씨의 부탁으로 첫 인쇄 200만원을 아내에게 보냈지만 사실 이 여성은 강씨의 진짜 아내가 아니었다. 여성은 강씨와 펜팔을 주고받던 사이로 여성의 딸과 아들 역시 강씨의 자녀가 아니었다. 에이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강씨와 연락을 끊었다. 해당 책을 낸 출판사 역시 당시 2,000부를 찍었으나 거의 판매되지 않아 500부만 남기고 파분했으며 출간 1년 뒤 계약도 종료했다고 전했다. 한편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절도 및 강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출소했다. 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으로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살해했으며 그 뒤 서울 송파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. 이후 강씨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. 현재 경찰은 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며 범행 동기 파악과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, 범죄 분석관을 투입했다.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.com